주차장에서 지상 입구까지 거리는 불과 7m.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벽에 몸을 바짝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해. 짧은 거리지만 정전으로 온통 암흑인데다가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거든. 조심히 올라온 나이? 여기만 지나면 괜찮을 끼다. 자, 좀만 고생하자. 그렇게 맨 앞 시연이를 필두로 영은이 그리고 민석이가 조심조심 지상으로 향하던 그때였어. 물이 들어왔구나. 헤일이 지하주차장으로 밀려든 거야. 도로까지 흘러든 바닷물을 이 물막이판이 막아내지 못한 거지. 아... 자, 세 사람은 물살과 함께 중심을 잃고 주차장 밑으로 떠밀려갔어. 세 사람 어떻게 됐을까? 급류에 휘말리면서 좀 다쳤을 것 같은데. 세 사람은 다행히 무사해.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던 중에 이걸 붙잡을 수가 있었대. 뭐였을까? 뭐지? 이 기둥? 기둥. 기둥을 잡으셨나? 뭐라도 차! 맞아. 주차장 입구에 세워둔 시연이의 자동차야. 이 자동차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버텼어. 그리고 물살을 헤치고 간신히 주차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. 나와보니까 이미 주차장 천장까지 바닷물이 꽉 차 있었대.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영란 씨처럼 순식간인 거야. 와, 센예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미소가, 너는 괜찮나? 근데 영은이, 영은이 어디 갔노? 영은이가 안 보여.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. 영은이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야. 그럼 시연이는 어떻게 했을까? 찾으러 갔을 것 같은데. 시연이는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. 단 1초의 고민 없이. 목숨을 걸고 금방 빠져나온 그 물속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거야. 만약에 너가 시연이라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? 그 상황에 놓였다면 고민할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.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? 가야지,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인데. 오직 직진. 고민도 안 돼? 고민을 왜 해?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잘못됐어? 그럼 나도 잘못되는 거잖아. 멋있다.